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이곳에 살던 배우 송재림 씨가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점심을 함께하려고 찾아온 친구가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송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숨진 송 씨에게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선 유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빈소는 물론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온 동료 연예인들의 표정에도 침통함이 가득했습니다. 1985년생인 송 씨는 패션 모델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9년 배우로 데뷔했고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대중의 얼굴을 알렸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고 최근엔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활약하는 등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. 고인의 발인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.